날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냐? 남군, 일단 진정하세요. 대체 왜 이리 화를 내시는 겁니까? 난 대합을 이루기 전까지 그대를 보지 않기로 맹세했어. 근데 저 말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날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 제 주인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말 따윈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오! 고작 저희 집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말을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쉬어! 그대까지 다치게 하고 싶진 않으니 말을 뵐 것이라면 차라리 저를 뵈시지요. 저만 죽으면 해결될 일이 아닙니까, 유신라. 비켜주시오, 전관. 내 결단을 막으려 하지 마시오. 절 은혜한다면서요. 제가 첫 연정이라면서요. 한데 어찌 이리 절 쉽게 내치려 하십니까? 원래 첫 연정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처음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오. 아니, 더 이상 내 앞을 막지 마시오. 결국 김유신은 자신의 손으로 비정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불리는 신라 최고의 대장군 김유신, 그리고 그가 말목을 베게 만든 그의 첫사랑 천관, 이들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아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요? 제 엉덩이를 만지셨지 않습니까? 내 범인을 잡아올 터이니 여기 꼼짝 말고 기다리고 계시오. 범인은 잡았고 뭐 내게 할 말 없어? 송구합니다. 역시 김유신, 넌 우수한 화랑이었어. 눈이 밤탱이가 된 주제 화랑 무슨? 우리 화랑단의 최상위 실력이야, 최상위. 듣기론 화랑대련에서 우승하면 아주 진귀한 목검을 하사받는다던데, 그럼 그것도 있으시겠습니다? 당연하지. 아, 있지. 아. 저는 저 위에 교동골 사는 청관이라고 합니다. 그 목검 정말 있으시면 갖고 와 보시죠. 줬소. 약속했소이다. 증거를 보여주려고 왔어. 이것이 바로 최상위급 화랑에게만 준다는 그 목검이요. 아, 그때. 아니, 천관 낭자께선 제게 빚 하나 진 것이요. 네, 알겠습니다, 유신랑. 두 사람의 사이는 점차 가까워지게 된다. 아, 에이, 이제 사과에서 한 잔 살 터이니 기방이나 갑시다. 괜찮소. 난 그런데 관심 없으니 혼자 가시오. 에이, 왜 그러시오. 같은 동무끼리 간만에 회포나 풀어봅시다. 그런데 기방에 기녀로 등장한 창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네가 그 새로 들어왔던 기녀로구나. 역시 소문대로 곱다, 고와. 너는 내 옆에 앉거라. 내가 처음으로 느낀 연정이었어. 근데 내게 이리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단 말이오. 일부러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기에 말을 드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네 부모가 되졌으면 너라도 그 돈을 갚아야 할 것 아니야. 갚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시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네 얼굴이 참으로 판판하구나. 기방에 팔면 아주 쏠쏠하게 받을 수 있겠는데. 왜 이러십니까? 좋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창관은 억지로 기방에 팔려왔던 것. 그리 힘든 일이 있었으면서 어찌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이오? 왜 혼자서만 다 짊어지려 했던 것이오? 다 갚으면 바로 나올 것이기에 그날만 오면 유실랑을 당당히 봐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창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김유신. 그의 사랑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줄 정도로 깊고 거대했다. 한 번의 고비를 겪은 두 사람. 오해가 풀리며 그 사이는 더욱 돈독해져 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네가 그 아이와 헤어지기 전까진 난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기녀라서 그러신 겁니까? 예? 기방 일이라면 그게 곧... 문제가 아니다. 그 아이는 기생년이 감히 날 거부해? 너 지난번에 유실랑과 나가더니 유실랑에게 붙어서 머리라도 좀 올려볼 생각이라면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다. 왜냐하면 그 녀석은 가야국 출신이라 이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는 글러 먹었걸랑. 어찌 사람을 출신으로만 판단하십니까? 참으로 우둔하시군요. 왜 그렇게 발끈하는 것이냐? 혹시 너도 가야국 출신이냐? 가야국 출신이 뭐 어때서요? 죽을 자라도 지은 것처럼 그리 보지 마시지요. 놀랍게도 김유신과 같은 가야국 출신이었던 천관. 네 아버지부터 너까지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무시당하며 참아왔더냐. 헌데도 내가 어찌 그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유실랑, 결정 하신 거로군요. 대업을 이루겠습니다. 해서 명성을 떨치게 되면 그땐 천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할 시간을 미루다니요. 대체 얼마나 달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열 달, 1년? 저는 유실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저와 이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까? 저번에 나에게 빚을 하나 줬지 않소? 그 빚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이별해 주시오. 이별의 상처를 술로 달랬던 김유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말이 천관의 집을 찾아갔고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던 그는 말목을 자르는 매정한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천관을 잊기 위해 더욱 무예에 매진했던 김유신. 머지않아 그는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곧 신라인에게 추앙받는 대장군으로 성장한다. 그로부터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삼국통일 대업을 달성한 김유신은 고향으로 금이 환향하는데 정관님 소식 끊긴 지가 꽤 됐습니다요. 누구는 절로 들어갔다고 하고 또 누구는 장군님을 원망하며 죽었다고 합니다요. 바람이라는 한자에 담긴 의미를 아시오? 사람과 사람은 서로 기대고 지지해주라고 하여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오. 그런 뜻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듯 왼쪽은 나, 오른쪽은 낭자. 떨어지지 말고 오랫도록 함께 기대고 지지해주잖아. 내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뤄낸 신라 최고의 명장 김유신. 하지만 그가 이뤄낸 과업 뒤에는 가슴 시리도록 아픈 그의 첫사랑이 숨겨져 있었다.